이걸 촬영해서 볼 정도만 하지 말아야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고기를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풀러. 네. 그 다음에, 나 같으면 시즈닝을 여기에다가 하나, 둘, 뭐 이 정도 해겠지. 한 두 번이면 되죠, 시즈닝? 네. 두 번. 네. 그 다음에 식용유 어디 있어요? 식용유요? 네. 여기 있는데, 이거. 그 다음에 식용유를 이 정도. 이렇게 다시 닫아서 달궈지고 있는 사이에 주물러. 요새 스테이크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아,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고기에 수분이 있으면 쪄지는 거고 삶아지는 거죠. 그 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걸 넘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기름을 먹이고 기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스테이크 굴 때 소리가 안 나요.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해볼게. 사장님이랑 별 차이 안 나요? 나는 기름을 두른 것 뿐이고. 네. 어제도 그렇고 한 번도 이 소리나 이 연기가 안 났어요. 지금 사장님은 걱정하는 게 이제 이게 완전 익어버릴까 봐 걱정하지. 오버쿡될까 봐. 네. 네. 그렇게 쉽지, 고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봐요. 웰던 됐을 것 같죠? 네. 네. 먹어봐요. 질기? 아니요. 저거랑 비교해보자고. 아. 잘 먹고 지금. 네. 너무 급한 거야. 왜냐하면 자꾸 습관적으로 여기서 손님이 거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수육해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은 여기서 오바쿡에서 찢겨지고. 지금까지 주듯이 고기를 연하게 구워서. 그러니까 어떤 손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알맞게 심줄까지 익은 상태로 드시고 오, 고기 좋은데? 이러고 드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편차를 사장님이 줄여버려야 돼, 저 안에서. 사장님이 이해를 해, 음식에 대한 요리를 이해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점심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의 이 컨디션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메뉴 구성도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기는 싫지만 가야 돼, 나 바빠서. 감사합니다. 연구해보세요.